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초뱅커의 주식 이야기 벌써 저희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 유튜브 댓글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저보고 이분은 계속 초보이신 듯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저 초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초보예요. 왕초보. 근데 여러분 왕초보가 이번에 한진칼을 가지고 84%의 수익을 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모의투자로 제가 한진칼로 84%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 모의투자를 제가 하면서 매일매일 영웅4의 화면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저만의 모의투자 일지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모의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모의투자하는 방법부터 살펴볼 텐데요. 모의투자 어떻게 참가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영웅4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화면번호 0933을 기억해주세요. 여기 들어오면 주식 참가도 있고 선물 옵션 참가도 있어요. 우리는 처음이잖아요. 항상 처음에는 제일 위에 있는 거 주식 참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투자 원금이랑 투자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투자 원금이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 5억까지 있어요. 100만원부터 5억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투자 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 선택이 가능해요. 우리는 각자 이제 원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이왕이면 뭔가 저는 큰 금액을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3000만원이 좀 끌렸어요. 또 3천만큼 사랑해 이런 유행어도 유행했잖아요. 또 3천만큼 저를 사랑해주시고 저의 왕초보 주식 앵커의 주식 이야기도 좀 조회수가 하루에 3천건씩 좀 올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3천만원으로 선택해봤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은 제가 한 달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계좌가 있다면 누구나 금액도 선정할 수 있고 기간도 설정해서 이렇게 모의투자를 참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나는 아직 키움증권에 계좌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잠깐 스톱하시고 저희 예전에 컵라면 익는 시간만큼 걸리는 비대면 계좌 개설하는 방법 제가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그게 어딘가에 첨부가 될 것 같은데 거기 타고 들어가셔서 봐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 모의투자 참가 신청했잖아요. 이 모의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로그인 방법부터가 다릅니다. 여기 영웅4를 누르면 인증서 로그인이 있고 아이디 로그인이 있고 그 옆에 모의투자라는 로그인 칸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그냥 평소에 로그인하듯이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고 접속을 눌러주면 여러분만의 이제 잔고도 확인할 수 있고 모의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의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의 포트폴리오 살펴볼까요? 제가 4월 1일에 이렇게 세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요. 바로 대형주인 삼성전자를 510주를 담았고요. 그리고 한진칼을 100주, 또 원익 IPS 30주를 매수했습니다. 먼저 왜 이 종목들을 담았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그냥 뭔가 대형주이기도 하고 그냥 저는 초보의 입장에서 좀 안전하면서도 뭔가 내가 잘 아는 거? 그래도 뉴스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마음에 삼성전자를 했고요. 또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동학개미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제일 많이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었거든요. 그 시점에 저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510주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뭐였죠? 한진칼이었죠. 사실 한진칼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한진칼 처음에 제가 사려고 할 때 옆에 어떤 선배가 한진칼은 변동성이 심해 담지 마 라고 하셨는데 왜 초보 입장에서 역발상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초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진칼을 100주를 담아봤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사고 나서 직후에 이렇게 수익이 난 화면인데요. 지금 보면 저는 사실 처음 사봤잖아요. 사고 나서 파란불이 안 뜬 것만으로도 정말 뭔가 뿌듯했어요. 아, 내가 나름 새 종목을 잘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에 매일매일 뭔가 이 모의투자를 볼 때마다 좀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잔고를 확인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이 매일매일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날은 파란불이 떴다가 어떤 날은 빨간불이 떴다가 하는 날이 있을 텐데 제가 결론적으로는 한진칼을 6만원대에 사서 11만원대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과감하게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초보의 입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오르면 그냥 뭔가 두근두근 거리면서 좀 좋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서 그냥 나는 이 정도에서 만족해 하고 사실 만족하기에도 엄청나게 큰
숫자죠. 이 정도에서 만족해 하고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진카를 매도하고 남은 돈으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예전에 4편에서 관심 종목에서도 좀 요즘에 눈길이 많이 간다 하는 종목이었죠. 스튜디오 드래곤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의 투자를 가지고 84%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정말 말 그대로 모의 투자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실전이었다면 저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아직 잘 모르니까 이거를 지금 파는 게 맞는지 사는 게 맞는지 이런 선택에 많이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의였기 때문에 좀 미련 없이 과감하게 그냥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여러분 모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왕초보인 분들에게는 모의 투자를 통해서 실전 투자를 하기 전에 뭔가 한번 체험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뭔가 나의 투자 성향도 알아볼 수 있고 나만의 전략도 세워볼 수 있고 실전 투자를 하기 전에 좀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모의 투자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도 왕초보 앵커의 주식 이야기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